저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. 이 스마트폰에 그렇게 균이 많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아까 얘기했던 뭐 구리 필름 이런 걸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스마트폰을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스마트폰은 뭐 우리 손의 일부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우리 손에 항상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. 아, 저는 없으면 못 살죠. 예, 우리 몸의 일부 같아서. 맞습니다. 손에 있는 세균이 뭐 스마트폰 표면에도 묻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손은 그래도 씻지 않습니까? 네, 맨날 씻는데 이거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물에 넣었다가는 이거 뭐 망가지니까 아무리 방수 기능이 있어도 그럴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알코올 소독을 뭐 꺼즈나 이 알코올을 묻혀서 표면을 이렇게 쭉 닦아주면 이게 뭐 알코올이 스며드는 건 아니고 휘발돼서 날아가니까 스마트폰 표면을 소독도 하고 또 기능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럼 스마트폰 자체도 우리가 항상 손을 닦는 것처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뭐 우리 손은 깨끗이 씻었는데 스마트폰이 찍고 만지면 또 손에 오염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사실 참 갈수록 이제 살아가기가 빡빡해지는데 너무 빡빡하죠. 스마트폰까지 우리 애지중지하는데 스마트폰도 이제 소독을. 전 사실 화장실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불안하죠, 우리가. 네, 맞습니다. 화장실에 그 균이랑 다 묻은다고 생각하면 얘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